아, 너무 네, 신문이고요. 뭐야, 왜 이렇게 소리소법이 있는 거야? 평론이고요. 이거 내신 시작하기 전에 1번 끝납니다. 끝나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거의 이제 1번 끝나고요. 네, 아인서이 끝나면 이거 2번 드려요. 2번 언제 주냐? 중간고사 끝나고. 네. 중간고사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실용문부터 갈 건데, 하, 맨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말 좋죠. 그래도 이제 정말 감사한 거는 이게 두 문제씩은 들어가요. 이제 당연히 3점짜리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기 때문에 거의 이제 4점을 거저주겠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매번 시험마다 들어가는데, 이건 언제 푸는 건지 아냐? 리스닝 할 때. 그때 푸는 거예요. 급하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시험지를 봤잖아. 시험지 받고 나서 이제 막, 2026학년도, 이런 거 하잖아요. 1번에서부터 17번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하잖아요. 리스닝 시작하기 전에. 그때 푸는 거예요. 되게 이지하게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 틀려선 안 돼요. 틀려선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때 주의할 점, 문제 푸는 것도 되게 쉬워. 어떤 느낌만 좀 주의하시면 되냐면, 이게 어떤 느낌의 문제가 나오냐면, 이게 실용문이잖아. 그래서 약간 페스티벌 설명. 거기 입장료가 얼만데. 약간 이거나 현장 학습을 어디 가니까, 네가 준비물은 뭐고, 참가서는 온라인으로 한다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메일로 참가서 보내라. 약간 요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런 것도 지금 뭐, 코리아 DC 컴페티션을 하나 봐. 이렇게 이제 약간 안내문 같이 나오잖아요. 포스터처럼. 네, 요게 바로 이제 실용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문제 푸시는 방법. 색깔 좀 달래갈게요. 문제는 또 좋은 거. 네, 보기가 한글이죠. 5번부터 이제 보고 올라가시면 되고요. 이거 그때 말했던 거랑 똑같은데. 5번의 힌트는 어디 있게 이 글에? 밑에 4번은 그 위에 3번, 2번, 1번. 네, 증거는 그렇게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순서대로 들어가져 있고, 제가 무조건 5번부터 보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만약에 답이 골라졌다, 앞부분은 읽지 않는다, 라고 했던 그 부분이랑 똑같이 팁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의하실 점. 이 실용문에서 주의할 거한 개밖에 없어요. 제발. 단어 뜻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용을 읽지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거라고요. 일치하는 거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만 좀 주의하세요. 이런 것만 잊지 않으시면, 실수 때문에, 정말 덤벙거려서 틀리지만 않으시면, 좀 빨리 푸실 수 있고, 문제의 그 적정 시간은, 제가 봤을 땐, 20에서 30초는 넘기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한 문제당 30초는 넘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럼 가보죠. 진짜 어떻게 찾냐면, 점심과 음료수는 각자, 그럼 점심이랑 음료수를 밑에서 찾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밑에서 점심 음료수 어디 있게? 런치 드링크 있네. 그래서 런치 드링크 슈드. 이치 차일드는 무조건 스윔수트를 가지고 와야 되고 수영복 가지고 와야 되고 패드 런치와 위드 드링크와 함께 런치를 챙겨 가지고 와야 된다. 와야 한다라는 슈드가 들어가져 있죠. 각자 가지고 와야 한다. 오케이. 이건 오케이. 다음에 참가비 일주일 30 있다가 32, 32, 32, 여기 있다, 32. 피, 요금이죠. 일주일에 138달러, 하루에 32달러. 이거 맞아? 일주일에 32달러가 아니라 하루에 32달러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음. 그럼 답은 뭐임? 틀린 거 찾는 거였다? 답 4번. 앞에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네. 5번부터 꼭 치고 올라가시고, 문제 일치하는 거 찾는 건지,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건지, 그것만 좀 주의.
생각해두시면 되고, 이런 것만 나오면 얼마나 땡큐 하겠어요. 하지만 꼭 맞춰야 된다는 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니들이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를 좀 하거든? 실수하시면 안 되고, 지금 바로 풀어볼 건데, 2번, 3번, 4번까지 푸는 거를 사실은 1번으로 볼 건데, 지금 앞에 스탑워치 확인하시고, 최대 2분까지 들어볼 거거든요? 본인 지금 세 문제 맞추는데 몇분 걸렸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 그 순서대로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 푸시고 나서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한 2분 정도 그려봤는데요. 길게 들여봤습니다.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있긴 한데, 답을 한번 바로 불러보죠. 성현이가 해. 2번 해. 네가 그렇게 말해주고 싶으면 해봐. 2번 답뭐 골랐어? 이번은 네, 4번이죠. 지금 4번만 좀 보시면은, 금요일 오후, 금요일에 찾아! 금요일 찾았어. 다음에 입장료, 어드미션. 다음에 5시 이후. 5pm. 다음에 이제 매주 금요일 5시 이후에 이제 하프 오프 for adult, free for age 18 and under. 18살 미만은 free, 어덜트는 하프라고 나오잖아요. 18세 이하는 반값이 아니죠. 어른이 반값이잖아요. 18세 이하는 무료기 때문에 틀렸죠? 이게 뭐야? 뭐 그런 거야? 틀린 거 그러는 거잖아. 답은 4번. 앞에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답 넘겨서요. 3번 한번 바로 가볼게요. 승혜 괜찮지? 다음에 지수가 해. 지수 3번 뭐 골랐어? 5번이요? 이건 바로 나와. 얘들아 쫄보냐? 앞에 거. 아, 왜 벌써 답이 5번일까? 그러고 하지 말고 5번이 아닌 것 같으면 5번 고르고 넘어가. 예. 기세로 푸세요. 기세로. 지금 보시면은 2014 코리안 여기서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거. 오케이. 일치하지 않는 거. 5번은 등록 30일 이메일. 이메일. 여기 있다. 이메일. registration 2개 등록. 30일 동안 이메일. 30일? 이게 뭐야? 8월 26일. 9월 9일. 그게 30일이야? 2주 아니야? 2주밖에 안 되겠다. 이메일 30일 아닌데? 답은 5번. 넘어가도 돼. 괜히 불안해서 앞에 읽지 마. 쫄 거야? 그냥 넘어가. 다음이요. 4번이요. 4번의 답은 뭐로 가는 게 맞냐? 진서이가 가. 진서이 뭐 했어? 예. 네. 아, 진성이라고 부른 거 맞아요. 너, 씨. 민지가 하자. 민지가 몇번 했어? 민지, 이거 2번이거든요? 주의할 거. 일치하는 거 찾는 거예요. 예, 네, 일치하는 거 찾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잘 보시면 되고요. 4세 아동은 성인과 동반을 해야 된다. 4세. 4세 어딨어? 여기 있다.
4세 정도의 children은 all welcome이다. 환영이다. 애주롱해주는 뭐냐? 뭐뭐 하는 한다면. 여기서 중요했던 단어는 accompany거든요. 이게 뭐지? 동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adult와 동반을 한다면야? welcome이다. 라고 했으니까 adult와 동반을 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그렇게만 되면 웰컴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아니거든요. 조금 길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것만 조금 보지 보는 게좀 쉽지 않았을 수 있지만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